pocket may be empty. My fate is up to you.월요일 아침 출근길 강남대로 신논현 방향으로 꽉 막혀 극심한 정체 상황입니다. 잠시 후 11시에는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정체가 더 심해질 꼼짝도 못하네. 다음 소식입니다. 학업 성적을 비관한 중학생이 간다니까.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 후단에서 A양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요새들은 진짜 왜? A양은 지난 시험에 성적을 비관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혜준아, 이리로 이사 오는 거 엄마 아빠도 많이 생각하고 결정한 거야. 처음엔 좀 낯설더라도. 알아. 괜찮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 이제 애 아니야. 어쭈, 야, 다 컸다 이거야? 그래, 그럼 됐어. 엄만 너 믿으니까. 야, 너 어디야? 부장님, 아유 다 왔는데 길이 막혀서. 아, 예, 예, 금방 갈게요. 네, 네. 안 되겠다. 너 여기서부터 길 알지? 얼른 내려서 가. 뭐? 아, 엄마, 진짜 말이 돼? 전학 첫날부터? 너 이제 애 아니라며. 와. 하여튼 내 이럴 줄 알았어. 태워준다고 우길 땐 언제고 또 이러기야? 아들, 1초라도 빨리 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첫날, 파이팅이다. 갈게. 너. 아니 저는 그게 죄송합니다. 거기 너 왜? 불 있어? 아니요 없는데요 불. 됐으니까 가. 근데 너 예? 앞으로는 그렇게 막 들이대지 마라. 주택이 누가 들이대? 아 첫날 아침부터 진짜. 한국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시설이 들어섰을 때 끼치는 여러 가지 유해적인 요소로. 야 반갑다. 지역에 들어서는 것은 어린 현상을 말하는. 난 김원기. 그래서 두 달 전에 과천에서 왔어. 너 어디서 왔다고? 상일중학교. 그게 어디 있는 거야? 강북? 그렇지 뭐. 거기서 공부는 좀 했냐? 각오해라. 참에 졸라 발릴 거니까. 그래? 당연하지. 네가 괜히 전국구 대치동이냐. 전국에 난당인데 하는 애들. 공부 귀신 디글디글하다. 쟤 우리 반이었어? 고등학생 아니야? 어, 우리 반. 우리 반 퀸 조은서. 퀸? 싸가지 퀸. 야, 조은서. 일어나.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너 지각한 것도 모자라서 수업 중에 네 맘대로 들어와서 자빠져 자? 너 저 핀피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봐. 안 일어나! 핀피 현상. Please in my front yard. 수익성 있는 사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겠다는 지역 이기주의 현상 중 하나. 됐죠? 뭐?
됐죠? 선생한테 곧다고 태도로 됐죠? 네 머리로 암만 공부하면 뭐하냐, 기본이 안 돼, 기본이. 이래서 도덕이 필요한 거야, 임마. 기본 좋다고 가산점 더 주실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저 도덕 100점이거든요. 그래도 이 자식... 학생 인권조례 제6조 3항. 학교장 및 교직원은 모든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방지해야 한다. 잘 아시죠? 도덕 선생님이신데. 저러니까 싸가지 키니지. 제가 우리반 1등이야. 1등? 제가 왜? 이것들이 벌 서면서도 떠들어? 손! 다들 알겠지만 3학년 단편성은 어? 이번 진단평가랑 기말고사까지 해서 등수대로 각반 2등까지 특목고반, 10등까지 자사고반으로 나눌 거다. 이번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네. 전화번호 하나 있어. 대박. 야 완전 대박. 조은서 전 학생한테 오자마자 밀렸다며? 싸가지 속 좀 쓰리겠다. 근데 저건 뭐야? 뭔데 오자마자? 아, 몰라. 안 그래도 내신 때문에 짜증나는데. 아 내 이래서 전화 오는 것도 싫다니까. 전화오자마자 일 제대로 쳤다. 전화 한 달 만에 싸가지를. 대박. 아 좀 아프다니까. 야 너 진짜 볼매다. 볼수록 매력 터져. 아이씨, 좀 뭘 대단한 거라고. 왜 개쩌는 거지. 저 싸가지 저거 이때까지 1등 한 번도 친 적 없어. 조은서 인생 최초의 좌절이지. 너는 진짜 걔 인생의 스크래치일 거다. 그것도 아주 오지는 스크래치. 이게 뭐야? 담배는 몸에도 안 좋고 하니까 이거 대신. 너나 많이 빠세요. 난 딸기 맛 싫어하거든. 아, 그러면 이거 사과 맛이야. 이거 먹어. 이거 맛있어. 근데 전 학생, 너 공부 좀 하더라? 저기, 근데. 내 이름 이혜준이거든. 접대 6교에서도. 그래서 뭐? 암튼 잘해봐. 여기서 네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탑이었대. 재수없어. 이 형님 다 끝나가는 판에 어디서 그런 찐따 같은 게 굴러들어갖고. 야 이제 어떡해? 뭘 어떡해? 이대로 기말 전까지 특반 두 명 잘리면 너 나
둘 중 하나는 걔 때문에 밀린다는 건데. 야, 넌 지금 사탕이 넘어가? 어쨌든 2등이라고 괜찮다 이거야? 정나야, 너 계속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나중에 키 안 큰다? 걱정 마. 그럼 막대 사탕 같은 거한테 또 발릴 일 없으니까. 자신 있어? 응. 그래서 말인데, 우리 게임 하나 할래? 게임? 무슨 게임? 잘못했냐? 병신, 그것도 몰라? 너 1등 했잖아. 그것도 오자마자 첫 방에. 야, 설마 진짜 그래서 그런 거라고? 너 때문에 쟤도 한 등씩 밀렸는데. 그럼 걔는 전화가서 1등 했대. 정말 멋있지 않아? 이러겠냐, 나만 해도. 아, 그렇다고 내가 그렇던 건 아니고, 암튼 여기 분위기가 이래. 다들 동수의 목매니까. 그럼 누군데? 글쎄, 뭐. 저기 너 때문에 2등 안에 걸어가네. 너 스토커야 뭐야? 왜 자꾸 따라와? 아니, 그게 아니고 신발끈 풀렸다고. 뭐? 끈. 그럼 묶어. 어? 풀렸으니까 묶으라고. 근데 너 눈에 뭐 들어간 것 같다. 응? 봐봐. 왜 이래? 궁금해서.
아무튼 다른 애들처럼 멍청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은근 허당인 것 같단 말이야? 뭐? 관심 있다고. 막대 사탕 너한테. 그래서 뭐래? 따라왔더니 물어봤어? 그게 아닌 것 같아. 왜 맞는 것 같은데. 싸가지 그거 그거지 아마. 어. 아 얘기 못 들었냐? 성우 완전 구리고 남자 열나 많은 거. 고딩 일정이라 사귀었던 얘기도 있고 원조기 제 비슷하게 말도 돌았어. 아이 말도 안 돼 설마. 아, 진짜라니까. 그래서 쟤. 야! 어디 가? 글쎄 너. 아, 됐어요 저.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너 누구야 임마? 저. 얘 남자친구거든요? 야 가자. 손 좀 놓지? 어? 어 미안. 막대 사탕. 네가 언제부터 내 남자친구였니? 아 그게. 근데 야, 너 저 아저씨 알아? 아니 모르는 사람. 야 넌 모르는 사람이랑. 나 학원 시간 다 됐거든. 할 말 있음 다음에 하던가. 아까 아빠 만났다며? 어. 이번 시험 얘기 안 했지? 뭐하러? 그래. 그 인간 알아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너 국제중 떨어졌을 때도 좀 시끄러웠니? 수학학원 바꿀 거야. 의대 가는 애들만 받는다니까 가서 방학 때까진 선행 다 끝내. 이번엔 또 누가 뭘 했는데. 너 계속 수학 불안했어. 딴 과목이야 다 거기서 거기고 어차피 결과는 수학에서 판가름 나는 건데 지금 더 레벨 높은 데로 갈아타서. 너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몰라서 물어? 국제중 애들은 지금. 아무튼 기말고사 땐 무조건 1등 다시 찾는 거야. 뭐야? 어, 미안. 근데 이거 고등학교 수학인데 이걸 벌써 배워? 그거 벌써 다 뗀 애들도 수룩해. 넌 순진한 거야? 척하는 거야? 이걸 다 이해하고 푼다고? 대단하네. 근데 벌써 고등학교 것까지 다 하고 가면 나중에 가선 뭐하냐? 어차피 시간 싸움이야. 하나라도 더 먼저 더 빨리 본 사람이 이기니까 해야지. 기억 안 나면 또 봐야 되고. 특목고 이과 가려면 진짜 필수인데 넌 안 갈 거야? 왜? 그냥 네가 너무 애쓰는 것 같아서. 야, 너 괜찮아? 됐으니까 신경 쓰지 마. 어, 야야야.
가지 마. 혼자 있기 싫으니까 더 이따가 가. 거기 말고 여기. 나 열 있는 것 같은데 어때? 어?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래? 그럼 여긴? 만져보고 싶어? 어? 그러고 싶음. 그렇게 해. 나 수업 가야 돼. 잘하는 거 맞아? 있잖아 나연아, 진짜 했어? 응. 근데 완전 굳어가지고. 걔 확실히 넘어온 거 맞아? 그래서 이제 어떡할 건데? 글쎄 기말까지만 기다려봐. 근데 너 혹시 걔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지? 말이 돼? 그러게 왜 정신을 딴 데 팔아 피를 봐. 너 아까 좋은 사 쳐다봤지? 아니야. 아니긴 개뿔. 야, 걘 진짜 안 돼. 너 그러다 여자 때문에 인생 개피 보는 수가 있다. 아, 몰라. 됐으니까 계속할 거면 그냥 입 다물고 가라. 아, 진짜. 뭐냐? 스팸이야 스팸. 몰라도 돼. 형님 먼저 갈 테니까 제 정신 들 때까지 푹 쉬다 와라.
지금 몇 시야? 아, 씨, 홍빈이 깨우러지다고. 교무실로 오지, 여긴 또 왜? 따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너도 그 얘기니? 내가 지난번에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한 것 같은데. 다 끝난 얘기 이제 그만하자. 아, 선생님. 너 자꾸 이러는 거 바쁜 사람 귀찮게 하는 거야. 그건 모르겠니? 야, 조윤서! 막대 사탕 또 너야? 이거 놔. 너 뭐 하는 기집애야? 어? 저번엔 어떤 아저씨랑 아깐 담임이랑 대체 너 뭐 하는 건데? 너랑 상관없으니까 재수없게 그 좀 말고 꺼져. 내가 왜 상관이 없어? 너 공 맞더니 돌았어? 네가 내 뭐라도 돼? 그래 된다! 내가 너한테 관심 있으니까. 뭐? 처음부터 전학원 첫날부터 너한테 관심 있었다고. 지멋대로인 거 싸가지 없는 거 다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계속 너 신경 쓰인다고.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고. 이거 네가 먼저 시작한 거잖아. 억지 부리지 마. 너더러 신경 써달란 적 없으니까. 야, 조은서. 너 이따 6시에 대치역 사거리로 와. 너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잠시만. 저기 비켜. 야. 어? 학생 일로 와봐. 이것도 끓은 거 같은데? 이제 끓은 거 맞지? 지금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 반은 스카이의대에 진학하려는 0.1%의 영재들 클래스라서 은서영과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잠깐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우리 애가 그 정도 수준도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최 회장님, 저예요. 여기는 은서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아, 그래요? 그래 주면 너무 고맙고요. 다음 주에 진짜 점심 한번 같이 해요. 네. 레벨 테스트 패스 못하면 어쩌자는 거니? 안 되겠어. 일단 새끼 과외를 하서라도 테스트 다시 받고 들어가자. 최 원장이. 좀 적당히 해. 언제까지 일해야 돼? 얘가 여태 잘해놓고 갑자기 왜 이래?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언제는 안 중요했던 적 있어? 여기에 끝이 있기나 해? 어떻게 엄마! 얼마나 했다고 벌써 힙 빠진 소리야. 딱 4년. 4년이면 돼. 그때까지는 무조건 앞만 보고 가기로 했잖아. 엄마. 내가 나 좋자고 이러니? 어? 다 널 위해서 너 잘되라고 이러는 거 몰라? 날 위해서라고? 언제 내가 의대 가고 싶다고 한 적 있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좋아하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냐고. 어떻게 맨날 엄마 마음대로야? 네가 아직은 어려서 잘 몰라서 그래. 나중에 엄마 말이 다 맞다는 거 알게 될 거니까 그냥 지금은 제발 엄마가 하란 대로만 해. 언제 엄마 말 들어서 후회한 적 없었잖아. 대단해. 엄마 진짜 대단해. 예, 은서야!
뭐야. 싸가지만 없는 줄 알았더니 시간 개념도 없네. 지금 몇 시냐? 어우, 추워. 너 나 감기 걸리면 약 사줘라. 너. 야, 왜 그래? 너 울어? 울긴 누가. 나 추워서 그런 거거든? 아닌 거 같은데. 아니라니까. 누가 너 보러 온 건 줄 알고. 나 갈 거야. 받아, 춥다며. 아직 따뜻할 거야. 자. 왔으니까 됐다. 가자, 너무 늦었다. 싫어. 나 집에 안 갈 거야. 어? 그럼 뭐 할 건데? 손 줘봐. 이렇게. 이거 네가 만든 거야? 수행평가 때문에 만든 건데 너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는 거야. 와, 예쁘다. 존성, 너 무슨 별자리? 내 별자리? 나 정갈자리인데 그건 갑자기 왜? 저기 정갈자리 보이지? 가운데 저 별은 안타레스라고 정갈자리 심장별이야. 남쪽 하늘에서 제일 빛나는 별이래. 태양처럼. 별들도 그렇구나. 뭐가? 별들도 제일 빛나고 제일 반짝여야 사람들이 기억해주잖아. 태양 1등성 뭐 이런 것처럼. 아. 조은서! 아, 돌아보지 말고 그대로 있어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조은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한다, 존서. 예뻐? 어? 나 예쁘냐고. 응. 예쁘다고 말해줘. 예뻐? 되게 예뻐. 차 왔다.
어디야 조은서? 왜 연락이 안 돼? 어제 뭐 했어? 계속 연락 안 되더라. 아,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찍 잤어. 그래? 많이 아파? 아니야. 오, 헐, 대박.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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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완전 대박. 이해준이 조은서 건드는 장면. 야, 봤냐 그 사진? 둘이 그러는 거 오반네 친구가 봤대. 조은서가 반항하니까 이해준이 억지로 그랬다던데? 너지? 뭐가? 몰라서 물어? 그 소문.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런 거 아니었잖아. 소문? 아, 그거. 난 또 뭐라고. 내가 그런 거 아니거든. 그럼 네가 아니면 누가 그랬다는 건데? 몰라. 근데 누가 그랬든 별 상관없잖아. 어차피 그 소문 진짜도 아니고 네가 걔 진짜 좋아한 것도 아닌데. 이제 가서 이혜진한테 당했다 한마디면 끝나잖아.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왜? 가슴 들이대는 것보다 훨 낫잖아. 뭐? 어차피 이혜진 골로 가는 건 시간 문제인데. 이 게임 그거면 된 거 아니야? 넌 너 같은 것들 아주 잘 알지? 머리에 피도 안 말라가지고 못된 것만 배워서 사람 꼭지 돌게 만드는 것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똑바로 대답해! 어서! 그러게 내가 뭘 했냐? 뭘 좋다? 듣기 싫으니까 그만해라. 그 기집애 완전 멀쩡한데. 그 싸가지 그거. 야! 그만하라고 했지. 그만하라고! 왜 나한테 지랄이야 지랄이! 중신아, 내가 경고했지? 너 네가 왜 이렇게 된지 아직도 모르겠어. 그래, 난 그만할 테니까 네 알아서 해. 살 뺐어. 근데 이혜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기말도 안 쳐? 에이 설마. 그나저나 어쩌냐. 생기부에 기록나면 치명적일 텐데. 맞아 맞아. 어쩐지 전화 걸 때부터 별로다 싶었어. 아, 어떡해 걔도 옆자리인데. 이혜준 이혜준 이혜준.
나한테 할 말 없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교문 앞에서 기다릴 테니까 나와. 아니. 어디가? 상관할 거 없잖아. 왜? 너 기다리는 이혜진 만나러 가니? 너 되게 웃긴다. 언젠 게 넘어뜨린다더니 이젠 좋아지기라도 했나 보네?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그만해. 그만하긴 뭘 그만해. 시작은 네 맘대로 했어도 이젠 네 맘대로 안 될걸? 그래. 가고 싶으면 가. 대신 그 순간 너랑 난 끝이니까. 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가자. 시험 끝났다. 힘들었다. 야, 나 아까 시험 엄청 잘 본 것 같아. 조은서는? 조은서? 지금 담임이랑 같이 있을걸? 이게 네가 생각한 방법이냐? 생기부 고쳐달라고 징징대고 매달리더니 안 되니까 고작 생각한다는 게 이런 거야? 이제 니들이 무슨 말을 하든 못 믿겠다. 중2병이니 사중이니 지들 힘들 땐 되도 않게 어리광 부리다가 돌아서선 어른들 뒤통수나 치는 너 같은 애들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해. 하고 싶기나 해요? 뭐? 진짜 선생님이라면 한 번쯤 물어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 학기 들어 처음 수업 빠진 날도 선생님 그랬어요. 넌 1등이니까 그냥 봐준다고. 한 번도 괜찮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봐준 적이 없었어. 조은서! 무슨 선생님이 그래? 1등 조은서, 병원장 집딸. 그거 말고 나에 대해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자식이 보자 보자니까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이거 나요? 뭐라 그랬어? 자식이 그만해요. 이해준, 너 얘기 중이니까 나가 있어. 가자. 내 말 안 들려? 그만하시라고요! 어차피 얘 성적 잘 나오는 거 말고 아무 관심도 없는 거 귀찮고 싫은 거 다 아니까! 그만하시라고요. 바보야? 어? 혼자 똑똑한 척 잘난 척 다 하더니 쓴! 아프면 아프다 아니면 아니다 왜 말을 못해요? 그 소문 너 아니잖아. 그거 네가 그런 거 아니잖아. 어? 그럼 아니라고 말하라고! 내가 아니라고 말하면? 그럼 뭐가 달라지는데? 내가 아프다고 말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됐으니까 여기서부터 나 혼자 갈게. 그만 가. 조은서! 그때 했던 말 진심이야. 나 너 좋아해. 왜? 나 때문에 소문나고 너 학생부 불려가고 시험까지 망쳤는데 난 싸가지에다가 지 멋대로인데 왜?
나도 그랬었으니까. 진짜 재수없어. 진짜 걸리 새끼 정말 재수없어. 아, 진짜 가면 보여줘라. 가자. 나 역시 외톨이였으니까. 그래서 너 알아봤어. 또 풀렸어, 지칠 막. 그러니까 이제 너 혼자 아니라고. 잘 안 보인다, 그치? 그렇다고 별들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 잘 보이든 안 보이든 다들 저기 어딘가에서 자기만의 빛을 내는 건 변함없으니까. 그러니까 꼭 반짝반짝 빛나지 않아도 괜찮아. 조은서 네 별도. 내 별? 네 별. 혜준아. 응? 나 정갈 자리가 어디 있는지 좀 알려줄래? 아, 그게 여름철 별자리여가지고 지금은 잘 안 보일 거야. 근데 있지, 그게 지금은 안 보여도 조금만 지나고 여름 되면 되게 이쁘다. 그때 같이 보러 갈래? 담탱이가 과학실로 오래. 뭐 할 말 있다며? 너였어? 화분 우유 던진 거, 그동안 혜준이 괴롭혔던 것도 다 너였어? 내가 경고했잖아, 기억 안 나? 내가 그만하라고 했잖아! 네가 하자면 하고 말자면 마는 거야? 넌 뭔데? 너 그렇게 잘났어? 내가 언제? 그래! 넌 항상 네 맘대로니까 모르겠지. 근데 너 옆에서 네 그늘에 가려서 너한테 맞춰주고 눈치 보고 그랬던 내 기분은 참
들어왔거든. 너 어떻게 이래? 그래도 우리 친구 아니었니? 친구? 내가 네 친구라고? 어떡하지? 난 너 친구로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었는데. 불쌍한 이해준. 야, 이 새끼는 어떡해? 걘 너 때문에 완전 인생 폭망했는데. 걔도 너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그랬다는 걸 알면 뭐라 그럴까? 뭐라 그럴 것 같냐? 진짜 안 내? 어떻게 다 들은 거야? 변명 같은 거 집어치워. 처음부터 다 너였다고? 난 그래도 너 믿었는데. 근데 아니야. 나 너한테 다 말하려고 했어. 진짜야. 근데 그래 그랬겠지. 어른하시겠어. 재밌었냐? 내 앞에서 그렇게 슬픈 척 외로운 척 해놓고 뒤에서 나 병신 만들고? 완전 재밌었겠다. 혜준아, 딱 한 번만 내 말 좀 들어보면 안 돼? 어? 사람 어떻게 흘렸냐? 아, 너 담임이랑 그것도 나 꼬시려고 한 쇼였지, 그치? 넌 점수라면 뭐든 다 하는 애니까! 너 진짜 나쁜 년인가 알아? 자, 이거 그동안 수고 많았어. 다음부터 이런 일에 엮지 마라. 니들끼리 알아서 해결해. 왜? 재밌는데? 전학생 너도 등수 올랐잖아. 찝찝해 이런 거. 아직도 안 끝났는데? 등수 올릴 일 하나 더 남았는데 싫어? 그 얘기 들었어? 명문중 어떤 여자애가 같은 반 남자의 성적 떨어뜨릴 거라고 가슴 만져버렸대. 누군지 알아? 어? 근데 이거 존서 아니야? 에이, 설마. 아, 왜 이해준 사건. 걔 그러고 나서 완전 망하고 존서가 1등 했잖아. 야, 우선문 존서라며? 진짜? 존서? 우리하고 맨날 1등 하는 걔? 야, 걔 소문 진짜 장난 아니던데? 조은서,
올린 망신 동영상. 괜찮아? 참 어렵다. 지금은 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다 지나갈 거야. 갔다 올게요. 조은서 1등 축하한다. 계속 지금처럼 가야 이만큼 누릴 수 있다는 거 명심해. 괜히 선택받은 1%가 아니야. 딴 건 아무것도 신경 안 쓰게 해줄 테니까는 넌 지금처럼 계속 앞만 보고 달려. 그 꾸민이 인생이냐면서 방황하는 거 다 낙오자들의 쓸데없는 변명이야. 왜 대답이 없어? 나 신발금 풀렸다. 응? 아, 얘가 지금 아니 아빠 말씀하시는데 무슨 소리야? 근데 아무도 매줄 사람이 없어. 같이 가줄 사람도. 근데 여기서 계속 달리라고? 언제까지? 여기서 얼마나? 아, 얘! 은서야! 야야야야! 아, 명문 좀 갔음. 아, 얘 완전 다 털렸어. 어? 야, 어디 가서 봐. SNS 다 털렸어. 얘, 얘가 조은서야? 야, 이쁜데. 야, 쩐다. 죽인다, 죽여. 훌륭하다, 진짜. 야, 내려봐, 내려봐. 봐봐, 어, 내려. 아, 알았어. 아, 뭐냐고. 니들 조은서 알아? 아냐고. 명문중 갔음. 몰라? 몰랐냐? 알잖아. 알긴 뭘 알아. 그동안 나도 몰랐는데.
나도 아무것도 몰랐는데 니들이 뭘 알아? 니들이 존서 뭘 알아? 미쳤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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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걸음만 더 하면 다 끝날 수 있었는데 네가 다 망쳐버렸어. 근데 그 순간 널 보니까 이상하게 다행이란 생각이 들더라. 전화를 안 받아. 웃기지만 사실 그때 진짜 궁금한 건 너도 날 좋아할까였어. 난 널 진짜로 좋아하게 된 것 같거든. 그래도 얘기할 걸 그랬어. 다 나 때문인데. 너한테 그래놓고 내가 너무 아프네. 혜준아, 나 이제 어떡하지?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모두 끝난 것 같은 날에 내 목소리를 기억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있잖아 혜준아, 네 말이 맞더라. 뭐가?
지금은 겨울이라 정갈 자리가 안 보였어. 여름이 되면 보이겠지? 그때 같이 보러 가줄래? 그래, 그러자. 여름까지 그렇게 길지 않을 거니까.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불안 것 같은 날에 내 목소리 가장 소중한 사람. I know I don't like to return. If you would only say you care. And though my pocket may empty, my fate is up.